교회 소식입니다. 6월 4일 사랑만미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창립이 서진범 목사를 강사로 있습니다. 대자연을 보노라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웅장한 소리를 내는 물. 보석같이 흩어져 내리는 햇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무수한 별빛. 보고 또 봐도 그리워지는 달.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만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창조하신 것 중 제일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를 치료받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고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전옥순 권사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저는 일대대 이교구 전옥순 권사입니다. 저는 1989년도 8월 19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간절히 찾았어요. 그래서 하늘 쳐다봐가면서 어쩔 때는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 좀 만나주시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제 마음 안에 조금 원망과 뭐 미움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근데 그런 것이 그날 다 한순간에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거 박하향처럼 환하게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게 만민재단에 와서 장애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만민재단을 만나 주님을 알게 된 후 마음속에 있던 어둠들이 사라지고 희열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만민교회 와서 제일로 신기하고 연구 대상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목자의 권능이었어요.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그러고 이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계기가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한 속이 오면서 막 추운 거예요. 이제 이불을 몇 개로 뒤집어 써도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도가 앉아 있는데 나 혼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저기가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전화사삼 당연히 기도받으면 되지. 수화기를 들고 이제 눌렀어요. 이제 환자 기도를. 근데 받는 순간에요. 그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이 산다고 살았거든요. 저는. 너무나 이번에는 너무 신기한 체험을 있어갖고 아주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2023년 3월 2일 전옥순 권사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에서요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물방울처럼 쏟아진 게 아니고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고 이제 닦았어요. 이제 그 일하는 순간에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별일이네. 3일부터 갑자기 이렇게 저기 입을 안 열면 괜찮은데 입을 열면 이 입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왼쪽 눈이 한쪽으로
제대로 안 떠 있고요. 약간 밑으로 쳐져 있었어요. 쳐져 있었고 반대 입은 우측에는 이렇게 또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카메라 쪽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마치 찍어놓은 게 있다고 해서 다시 저희도 또 다시 봤어요. 그건 너무 많이 돌아간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과를 갔어요. 이제 눈이니까 이제 어머니 눈이 안 감겨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왜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닦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안 감긴 걸 제가 몰랐어요. 이제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원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안면 마비가 왔네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면 마비란 안면 신경의 손상 또는 이상으로 초래된 안면 근육의 마비를 말하며. 눈이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백내장, 실명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남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 간호사가 이제 급하게 말씀을 하시고 무섭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와갖고 제가 이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냥이 아니다. 내가 돌아볼 건 돌아보고 내 한계도 지금 멈춰있고 영적인 것도 멈춰있고 이런 걸 지금 아버지가 사랑에 터치를 하신 것 같다.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만 쉴 수 있다. 이제 그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 내가 아버지만 의지하자. 여지껏 목자의 권능으로 목자의 공간 안에 살았듯이 이렇게 아버지만 의지하자.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돌아보면서 제 마음을 돌아봤죠. 이제 그랬더니 작년부터 이제 우리 집에 조금 무슨 이제 일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다 마음을 많이 쓰면서 참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걱정, 근심이죠, 이제.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깊은 마음 안에요. 제가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억울한 마음도 버리지 못했고, 서운한 마음도 버리지 못했고, 그 딱 심어놓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봉님 원장님의 환자 랜선 기도회와 다니엘 철야를 참석해 기도하면서 발견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다고 수고 많았다고 이제 누가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안 했던 것이 이제 내가 온 거예요. 이제 어머야 그래서 어머야 나한테도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놀랬죠. 이제 버리진 않고 묻고 산 거죠. 묻고 사는 것을 아버지가 딱 끄집어 주신 거죠, 이제 이번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 하시고 계시구나. 이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근데 행복한 그게 이제 옛날 같으면, 어머야, 내가 이렇게 안면마비 왔어. 어휴, 진짜 얼마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안면마비 왔어. 좀 무겁게 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내가 이제 힘듦으로 왔을 텐데, 그게 이제 힘듦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포근한 사랑으로 왔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따뜻한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그 사랑으로 와줬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토기 자복을 했어요. 저 혼자 이제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모두 버리는 것인데 아버지 제가 악을 버리지 못했네요. 육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 새로 사람 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 그래가면서 아버지 이것까지 터치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리고 당연히 제일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성결의 복음을 주셨는데 몇 년을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악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날요. 그 당연히 환자 기도를 굉장히 신하게 받았어요. 저는 또 항상 그렇게 받는데 이번에 굉장히 신기한 게 또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받을 그렇게 내용을 받고 다 살았는데 이번에 다른 게 또 귀에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마비된 것이 풀어지고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그게 딱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게 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받았더니 저녁에 자고 나니까 월요일날 그렇게 많이 이제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화요일날 이제 검진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월요일을 딱 다 치료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12일 만에 완전 치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날에 이제 병원 이제 그 예약한 날인데 병원 가서 다 취소하고 왔습니다. 이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오, 이, 눈도 한번 크게 떠보시고. 저도 눈을 크게 떠보시고. 다 완전 치료받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료의 체험을 통해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더욱 마음 다해 사명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몸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식을 다 해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구혜고 영혼들, 연세 드신 저기 권사님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요. 저한테도 너무 잘 알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우리 부역자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부족한 내 모습일지라도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로 맺히길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행군을 이어갑니다. 제가 목자를 만나서 제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목자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저도 그거를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이제 상대에 감동을 시키지 못한 거. 아버지 선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 분야를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더 중심에서 섬기지 못한 거 죄송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선으로 더 잘하는 세례사람 주인공이 되는 걸 소망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던 제 인생을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